일부러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주에서의 사건을 비롯해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인력을 늘리는 걸 포함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노유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만성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 1명당 평균 60명의 환자를 맡고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집중 관리하긴 역부족입니다. 접수 상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시행을 해야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걸 다 커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죠. 정부는 우선 이 인력을 빠르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원 1명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낮추기 위해 785명을 뽑습니다. 또 17개 시도 전체의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 관련 사고에 출동해 치료계획까지 세우는 응급개입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저희 열심히. 가장 민감했던 사법입원제도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뤘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가능하게 해 치료의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제도 부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게 좀 실망스럽고요. 국가가 책임하는 입원 제도를 위해서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시키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아예 시설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33만여 명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